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은 제가 레몬 챌린지를 하게 되었습니다. 애주가 참피디님이 저를 좀 지목을 해 주셔가지고 이런 뜻깊은 일에 저좀 동참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. 애주가 참피디님 감사합니다. 레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람의 그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레몬을 좀 섭취해가지고 그 면역력을 좀 향상시켜서 코로나를 좀 이겨보자 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이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 레몬을 이렇게 맨손으로 먹음으로써 손을 이렇게 좀 씻는 걸 습관하자는 어떤 그런 좋은 의미도 좀 담겨 있다고 해요. 자, 여러분들 레몬을 먹어보겠습니다. 맨손으로 레몬을 만졌더니 레몬 액이 좀 묻어가지고 30초 이상 깨끗하게 또 손을 한번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손을 깨끗이 씻고 왔습니다. 여러분들 요즘 같은 시즌에는 웬만하면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하셔야 된다는 분들은 이 마스크 귀찮으시더라도 이 마스크 꼭 착용하고 외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손 소독제. 그리고 또 집에 구비해 놓으셔가지고 외출하고 오시거나 그랬을 때 습관적으로 손도 이렇게 소독하는 이런 거좀 생활화해가지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다들 잘 이겨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레몬 하나만 먹는 건 조금 밋밋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레몬 농축액하고 레몬 두 개를 갈아가지고 한번 레몬이 사라지는 마술을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여러분들 이번 사태가 빠르게 좀 진정이 돼서 우리 모든 국민분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빨리 거리를 좀 많이 활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오길 기원합니다, 여러분들. 양이 좀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. 여러분들, 저도 작은 금액이지만 19만 원을 그 재고협회에 기부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,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유용하게 좀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 행사에 좀 동참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도 한세분 정도를 지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유튜버 푸우님, 그리고 유튜버 가르마님, 그리고 한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분이거든요. 대광이 형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대광이 형님. 네. 이렇게 세 분, 제가 지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루빨리 다시 건강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찾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